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제 의경에 대해서 의경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봤죠? 의경.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책 많이 미학 수업할 때도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중국 그 위에 그 경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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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이라는 말이요. 의경은 때 경이라는 말이 이 경계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는.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좀 쉬운 내용은 아닌데, 불교의 그 유식사상에서 오는 말입니다. 불교의 유식사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심리학이에요. 그 뭐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심리학이 그 서양보다도 그렇게 먼저 발달했다고요. 서양은 뭐 20세기 와서 프로이트 이후에 심리학이 발달하지만 유식학은 이 엄청난 심리학이거든요. 그게 식자가 무슨 식자? 알식자죠. 알식자. 네. 자, 이 유식사상에서 이 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 외부의 대상을 아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여기 보면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제가 유식사상이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도표를 그렸어요.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이각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대상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다섯 가지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의식으로 이 다섯 가지의 감각을 종합을 해요. 그 종합하는 걸 의식이라고 해요.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이거는 이제 의식, 육식이지, 육식. 여섯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면 말라식이라는 게 있어요, 말라식. 말라식. 말라식은,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어떤 나를, 내가 바라보는 세계, 나와 대상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통합해서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로 바라보면은 이게 아리아식이 되고요. 아리아식은 여기 다 풀려 있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대상과 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말라식은 분리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고 부르죠. 에고, 우리가. 에고. 에고는 나와 남이 분리돼서 분리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식이 이제 말라식이죠. 나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무라일체가 되는데,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의 이익과 관련돼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라식에서는. 그 대부분의 집착이라는 거는 말라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그 분리 의식이죠, 분리 의식이. 그러면 이 말라식이 이제 의식을 또 침범을 해가지고 이 의식으로 하여금 제대로 활동을 방해해요. 이것이 말라식에서 시커매지는 것들이 이 악성 코드예요, 악성 코드.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은 이게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 가장 심층 의식, 가장 심층 의식을 아리아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리아식에 또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된 거를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아, 여기 점들이 있죠, 여기 시커먼 것들. 요거를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의식. 서양 심리학은 의식, 무의식, 이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나누는데,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 층별로 섬세하게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이 단순한 게 이 시커먼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아주 순수 의식이 있어요. 이건 아주 하늘부터 받은
이게 본성이에요. 이 동그랗게 밝은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리아식이 이런 시커먼 우리 경험에서 생긴 이런 집착이 만들어낸 이런 시커먼 악성 코드들과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 이 순수 의식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착이 많아지면 이게 시커미지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관습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어떤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거, 창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동그랗게 밝은 것이 드러나면은 창조적이 되는데 이 시커먼 게 드러나면은 관습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관습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습이라는 것을 없애는 걸 굉장히 수행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습이 우리의 냄새처럼 옷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습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죽을 때도 이 아리아식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윤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윤회할 때. 그래, 이게 무거울수록, 이 시커먼 게 많을수록 거기에 합당한 윤회를 하고 밝으면 이 완전히 하얗게 되면은요, 윤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하늘과 하나 되는 거니까. 이게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와 대상에 만나는 그 경계. 이것이 경계가 중요한 게, 이 경계에서 말라식으로 작동하느냐? 아리아식으로 작동하느냐, 분리로 생각하느냐, 하나로 생각하느냐. 네?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분리로 생각하는 것을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네? 이 아리아식의 어떤 그 어떤 대상과 내야 나와의 그 경계가 사라지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분리를 선택하면 이제 말라식이 작동하면 집착이 생겨가지고 여기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아 이게 승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원리는 다 여기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나와 대상의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 그 경계에서 어떤 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분리가 됐으면 수신이 안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은 공명 그 서로 간섭 효과가 있어요. 물리학에서 배웠죠. 파동의 간섭 효과. 그 간섭이 같은 주파수끼리 파동이 만나면은 증폭이 되고요. 다른 주파수끼리 만나면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 증폭이냐 상쇄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파동의 간섭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스스로 이 파동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떤 대상과의 간섭을 통해서 이게 깨어나는 거라고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어떤 대상이든지 집중 몰입하면 그 대상으로부터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과 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충전해요. 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대상 없이 충전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파동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을 사랑할 때 거기서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미워하면은 말라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단절되거든요. 단절되면은 그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자, 모든 원리가 다 이,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대상과 내가 무라 일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경계가 있다라고, 경계의 그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왕고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인간 사화라는 그 책을 쓰면서 한 얘기에, 사라는 거는 그 노래 가사 같은 거예요. 노래 가사, 시, 거기에 대한 어떤 글을 쓰면서 이분이 그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업적이나 학문을 남긴 사람은 반드시 그 새 차원의 경계를 거쳤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글은 뭐 이분이 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썼던 사, 이 가사들을, 노래 가사들을 이 부분 부분 따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구성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어젯밤 가을바람에 푸른 나무 시들었네. 나홀로 높은 누각에 올라 끝없는 길을 끝없이 바라보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첫 번째 경계라는 것은 일단 높은 누각에 올라서 길을 바라본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낮은 데가 있으면은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낮은 데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도라면은, 살아간다는 건 결국 끊임없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도라고 그러는 거죠. 도. 길도자를 써가지고.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도라는 것은 그 길을 아느냐 하는 거죠. 길을 아느냐. 그러면은 길을 알려면은 위에서 밑을 내려다봐야 길이 보이는 것이지, 밑에서는 위로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길을 향해서 가야겠다는 이런 계획이 쓴다는 거예요. 뜻이 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인생이란 이것이다, 많은 그 철학을 연구한 사람이나 성인들께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거는 그냥 그동안에 난 길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올라가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안 올라가봤지만 올라가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글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거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리띠가 점점 느슨해져도 끝내 후회 않으리. 그대 때문이라면 초췌해진들 어떠하리.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허리띠가 느슨해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네? 열심히 살다는 얘기예요. 네? 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생기면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 아니겠어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것이 두 번째 경계. 그것이 된 사람이 뭔가 이루는 것이지,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뭐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뭐 살이 많이 안 쪘는데 아무튼 왜 저는 많이 안 먹냐면은, 이 많이 먹으면은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 창의적인 머리는 아침에밖에 잘 안 돼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내일만 창의적인 일만 해요. 점심 먹으면 그때부터 피가 부족해. 이 피가 위로 가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죠? 네,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새롭게 뭔가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오전 시간에, 아침을 거의 안 먹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해내는 거죠. 결국 이 산소 공급이 돼야 되니까 이 피가 잘 돌아야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뜻을 위한 열정,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군중 속에서 그대를 1100번이나 찾아 헤매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쓰러져가는 희미한 등불 아래 그대가 있네. 이것이 세 번째 단계다. 군중 속에서 그대를 1100번이나 찾아 헤매다가 진리가 어디 있는지 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쓰러져가는 희미한 등불 아래 아주 가까이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등장 밑에 어둡다고 그걸 찾으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삶 속에 있더라. 결국 우리가 깨달으면 평범해지는 거예요. 뭐 성스러워진다 이거는 덜 깨달은 거고 완전히 깨달으면 아주 일상적이 되는 거죠. 매사에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어디 뭐 산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뭐 아주 하찮은 이런 일상 자체가 하나의 수련장이고 삶 자체가 예술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뭐 예술없다고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깨달으면은 마지막 경계를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뜻이 첫 번째 경계가 안 되면요 노력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은 길을 봤기 때문에 아 저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목적이 없는데 열정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열정이. 교수님, 저 책, 번역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와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두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인간 사화. 청나라 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격이라는 것은 정경교육이다. 정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마음의 파동이 내 마음의 파동이고 경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나오는 파동이에요. 파동과 파동은 서로 간섭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섞이게 돼 있어요. 그걸 교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융. 그래서 나와 대상이 파동으로 하나의 공명을 이루면은 그것이 몰입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상태를 우리가 몰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입. 그래서 좋은 작품은 나와 대상이 그렇게 서로 섞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 예를 주고의 시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악양루에 올라 중국 그 호남성 동정호에 있는 자, 읽어볼게요. 오래전에 동정호에 대해서 들었거늘 이제야 악양루에 오르네. 오나라와 청나라가 동남으로 갈라져 있고 하늘과 땅이 밤낮 망망한 물 위에 떠있네. 이거는 이제 경이죠. 경. 외부로 대상이 경에 대한 묘사죠. 천지와 벗은 소식 한 통 없고 이때가 이제 그 전쟁 중이니까 이제 전쟁 중에 외롭게 혼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닐 때 두보가 천지와 벗은 소식 한 통 없고 늙고 병든 나의 유일한 동반자는 외로운 배 한 척. 북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전쟁인데 난간에 기대 있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이건 이제 경이죠. 경. 내 마음에. 어떤 대상을 보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정. 그러니까 정과 경이 이렇게 섞인다는 거죠.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서양의 예술은 어떤 그 대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시들을 보면은 대상과 내가
융합되는,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사장의 그런 쓸쓸함과 내 마음의 쓸쓸함이 하나로 동화됩니다. 왕고웨이는 그 의경을 이제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하나는 유아지경이 있고 무아지경이 있다. 유아지경이라는 것은 자아가 중심이 되어 경물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은 경물이 자아의 색채로 물들게 되는 거. 둘 다 상호 교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50대 50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느 쪽 하나 6대 4로 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기울면은 유아지경, 대상을 중심으로 기울면은 무아지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아의 흔들림에서 고요함으로 전환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왕고에는 이걸 칸트의 어떤 숭고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유아지경을. 예를 들어서 진관의 답사행이라는 시를 보면은 어찌 홀로 객사의 매서운 곰추위를 견뎌낼까. 이거는 자기의 아주 그 울적한 그런 쓸쓸한 마음이죠. 그 추위가 오니까 더 쓸쓸하고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거죠. 두견새 소리에 저녁 햇살 정오를 거네. 여기서 이제 경. 두견새가 우는 그런 어떤 경을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쓸쓸한 나의 마음 쪽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유아지경이나 서양 미학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그 칸트의 숭고의 정서와도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아지경은 경치를 중심으로 동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치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서 작가의 감정을 단박하게 전달한다. 뭐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는데 백조가 유유히 내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차가운 물결이 일렁이는데 백조가 쫙 내려오니까 그냥 순간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거기에 그 경물에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이런 거는 표현된 경치와 자아와의 관계가 갈등이 없기 때문에 한적하고 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서양 미학으로 보면 이것이 미에 가깝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풍경을 보면은 왕고에는 그래서 또 서양 미학 칸트의 미와 숭고를 유아지경, 무아지경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사화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저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심해지는 거죠. 무심. 자, 그 다음에 이 고계지라는 사람의 이 전신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계지는 4세기 무렵의 분인데 중국 미학의 가장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계지. 자,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림.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떤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형사신이란 말을 쓰는데 이형, 형으로서 사신, 신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그 형태에 깃든 신을 그린다는 거예요. 신, 정신. 어떤 외모가 목적이 아니라 그 외모에 깃들어 있는 그 신을 그리는 것이다. 신.
그래서 전신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전신. 신을 전한다.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개성, 뭐 성격,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개념이죠. 사람의 얼굴을 그리더라도 그 얼굴에 담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어떤 그 사유 방식까지를 다 잡아내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지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본래 생명력과 무관한 것이고 인물을 생명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달린다. 특히 그 눈을 중요해, 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몸을 보고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되나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눈을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을 그리기가 가장 어렵고, 왜냐면 그 사람은 어떤 그 정신이 사람마다 다 개성적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 다음이 산수, 다음이 개와 말과 같은 동물이며 누각과 정제가 가장 쉽다. 왜? 누각과 정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형태만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얼굴은요, 약간 1mm만 조금 틀어져도요, 그 느낌이 달라져요. 인상이 변해버리고요. 성격이 달라버려요. 참 어려운 거죠, 얼굴이. 좀 특이한 거는, 개와 말보다도 산수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자연을 굉장히 그 동양에서는 높게 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변해가는 자연을 어떤 그 고정된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집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씻는 방식이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의 그런 끊임없는 변화를 보면서 인간의 마음을 흘러가게 해주는 거죠. 집착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 자연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절도 다 저 산에 있고 풍광 좋은 산에다 자리 잡잖아요. 도교에서도 이 속세를 떠난 이 자연에서 사는 것을 중시했고, 이 종백이라는 사람은 도교와 불교에 전부 다 심취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자연을 통해서 고정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변해간다는 것을 그거를 자연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자연은 수행의 대상이라니까요. 동양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산에 오르기가 힘든 거죠. 나이가 들면은 무릎이 약해지잖아요. 관절. 이 등산이요 나이 드는 사람한테는 좋은 운동이 아니죠. 특히 그 산 내려올 때 이 무릎이 안 좋아요. 올라가는 거 좀 나은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산을 못 가고 이 산은 계속 머릿속에 빙빙 돌고 이 가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깊은 산을 집에다가 그려놓고 걸어놓고 대신 그 산의 느낌을 이미지로 감상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이것이 산수화의 시작이고 이거를 와유라고 그래요. 와유. 누우러 왔자를 쓰잖아요. 누워서 여행하던 거죠. 누워서.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산에 안 가고 집에서 산수를 그려놓고 대신 대리 만족을 하는 산수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산수화. 동양에서의 풍경화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4세기 무렵이니까 이때부터 산수가 그려졌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한 10세기 그 무렵에
산수들, 송나라 때 산수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보존이 안 돼서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종병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은 신으로서 도를 본받고 현자는 세상의 그것을 통용하도록 행한다. 산수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도를 아름답게 하고 인자는 그것을 즐기니 이 또한 이상적인 경지가 아니다. 어진 사람은 산수를 즐긴다는 거죠. 자연을 즐긴다. 왜냐하면 이 자연과 인간이 공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리아식의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세기, 6세기 무렵에 오면은 화론육법이라는 게 나와요. 화론육법. 사역의 그런 이론이 이제 개선되면서 단순하게 그 인물뿐만 아니라 전신사주라는 것은 주로 인물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는 그 모든 대상들을 그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순서대로 이 사역이라는 사람이 순서대로 적었는데 그 첫 번째가 기운생동이다. 기운생동. 자, 기운생동이라는 것은 자 동양에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뭐 에너지죠. 생명력. 생명력.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는 그 생명력을 기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죠. 기라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작용하는 것은 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물이라는 것은 기가 어떻게 뭉쳐있느냐, 기가 어떻게 작곡되어 있느냐 따라가지고 특성을 달리하는 것이지 다 그 성분이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껍데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들어있는 기를, 기에다가 운자를 붙잖아요. 기운. 기운이 없다, 기운이 많다. 그렇잖아요. 기의 운이라는 건 리듬이죠. 리듬. 모든 사물에는 기가 다 들어있지만 그 리듬이 달라요. 그 리듬이 진동수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기운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생동. 눈은 기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눈으로 보고 그리는 걸 중시하지 않았어요. 서양은 눈을 중시하거든요. 눈과 이성의 관계인데 동양은 눈보다도 눈 볼 수 없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 에너지로서의 그 기운을 포착하고 됐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 있는 그림이 첫째다. 첫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골법용필. 골법용필이라는 것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그 단단한 부분이 골격을 이루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잡아내야 된다. 그것도, 그 골격도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외모만 보이기 때문에 그 외모 너머 안에 들어있는 그 골격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응물상형이라는 것은 형태를 말하는 건데, 뭐, 개를 그리는데, 뭐, 여우같이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개,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그 형태의 특성을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된다. 수리구체는 이제 채색에 관한 거고요. 채색에 닮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위치라는 것은 구도에 관한 거예요. 구도. 화면을 구도하는, 구도 잡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전이모사예요. 전이모사. 전이모사라는 것은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 그러니까 스승의 그림을 모방하는 것은 이거는 동양에서는 가장 하급에 속하는 거죠. 서양은 이 모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방.
플라톤의 미학에서 예술은 미메시스, 모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방.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가들을 아주 우습게 봤거든요. 모방하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근데 동양에서는 모방이 제일 아랫단계이고 가장 위에 최고의 경지는 그 기운을 잡아내는 거예요. 기운. 기운을 살아있게 공명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의가 느껴져야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기운 생동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기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에 대한 중국 철학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설명드리면 장제의 얘기입니다. 태어는 음양을 낳는 기의 본체이고 가시적인 형태는 기가 모이고 흩어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하는 모습일 뿐이다. 자,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 기의 작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양화에서 말하는 그 여백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기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진 기운이고 그것이 모여지면은 어떤 사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한이 쓴 회남자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과 기와 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형이라는 것은 생명의 집이고 기라는 것은 생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내용물이고 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제어하는 것이다. 형기신. 단학에서는 정기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모든 존재는 형태가 있고 그 형태를 채우고 있는 것, 뭐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 뼈, 그다음에 뭐 혈액, 뭐 근육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만 그건 유물론적 물질적인 어떤 분석이고 동양에서는 그걸 다 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 기가 하나의 오행을 이루어 가지고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뼈가 되는 것이고 좀 들고도 있으면 뭐 산이 되는 것이고 풀어져 있으면 물이 되고 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오행의 관계 속에 요게 그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 그 기의 뭉침과 풀어짐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기를 제어하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신, 정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가 가는 곳에 피가 가는 것이고 피가 가는 곳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심기혈정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부리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를 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를. 근데 우리가 병이 든다는 거는요, 이 감기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특별한 병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가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에 들어서 아프게 되는 것이지 특정한 병명이라기보다도 기가 감소해지는 거죠. 기가 막히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기 막혀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종영의 시품서에 보면은 우주의 기는 만물의 생명을 구성하고 만물은 사람에게 감흥을 자아내게 한다. 만물의 깃든 기의 요동하는 성정에 따라서 형은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다. 형태가 이렇게 변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의 자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서 기를 부려가지고 이런 모든 행동, 늘이 가능하고 형이 춤을 추듯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곽희라는 사람은 송나라 때 사람인데 11세기 살았던 분인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그 산소화에 대한 화론이 나와요. 산소화론. 곽희가 임천보치라는 책을 쓰면서 산수를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그런 자연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상화된 그런 경치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산을 그리는 방식을 제시를 했어요. 이 산이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또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그리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봤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방식, 이걸 이제 심원이라고 그러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을 고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고, 평원.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은 고원,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것은 심원,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은 평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보이는 이런 그 주산, 주산이죠. 주산 같은 거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고원, 고원법으로 그린 거고, 여기를 보면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 거예요. 그죠? 이쪽은.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이거는 눈높이에서 본 거죠. 한 그림 안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상적인 풍경을 만든 거죠. 관념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관념산수라고 그러는데, 이상적인 풍경이죠. 이상적인 풍경. 왜냐하면 이 주산을 이렇게 높게 보이게 해야 웅장해 보이고, 산이 깊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밑을 바라본 대로 그리면은 웅장하지 않아요. 여기를 고원법으로 그리고 이 윗부분을 심원법으로 그려야 아기자기한 사람도 그리고 아기자기한 모습들을 그릴 수가 있고, 세 가지로 지금 그 그림 그리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죠. 이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 시점이 다양하게 되는 거죠. 시점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시점을 산점투시라고 그래요. 서양화의 시점은 일시점이죠. 일시점. 그러니까 원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화의 시점은 시점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흩어질 산자를 써가지고 산점투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수화에서 사람 보입니까?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있는데 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정경인물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작게 그리냐면은 자연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연이 중심입니다. 서양은 왜 인물이 크게 그려요? 자연은 거의 안 보이고 인물이 크죠? 왜?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뭐를 중시하냐에 따라가지고 중시하는 걸 크게 그리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혐오라는 사람은 10세기 초 무렵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필법기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어떤 미학 이론이긴 한데, 좀 황당해요. 그 나온 내용이, 자기가 태행산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과 이 문답을 나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 노인이 아니고, 아마도 가상의 노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노인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이 그 예수에 대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술의 수준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눴어요. 제일 아래부터죠. 제일 낮은 단계부터죠. 제일 낮은 단계가 교품. 저 교라는 것은 기교죠, 기교. 테크닉으로는. 장재질을 부려가지고 화법에 일치하는 것처럼 꾸미는 기교가 좋은 화가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서양에서는 이 기교를 굉장히 중시했지만 동양에서는 이 기교를 가장 낮은 단계의 예술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품이라는 것은 화법은 자유분방하지만 실제 진경, 실제 대상과 괴리가 있어가지고 재주는 있지만 그 재주로 대상을 잡아내지 못해요. 대상과 정경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대상과 따로 논다는 거지. 그냥 재주만 그리는 작가. 이걸 기품이라고 봤고 기이한 재료로 그리는 작가.
다음이 요품, 요품. 요품은 천지 만물의 본성을 깨뜨려 가지고 필력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놀라운 화가. 기운 생동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예요. 만물의 본성을 꿰뚫는다는 것은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화가. 이제 대상과 따로 멀지 않고 그 대상이 손으로 표현될 수 있는 놀라운 화가고, 신품, 이게 최고 경지의 작가인데, 이 경지에 이르면은 무의의 경지에서 우주의 변화에 따라서 형상을 성취하는 신적인 작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하는 거죠. 힘들린 듯이 그리는 자유로운 작가죠.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신이 돼야 되는 거죠. 신. 그러니까 동양의 미학은 인간의 완성과 예술의 완성이 같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테크닉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세계예요. 서양의 미학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테크닉으로 또 예술의 논리로 가는데, 동양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완성이 곧 예술의 완성이 됩니다. 서양도 찌단이 같은 사람은 그 동양과 비슷하잖아요. 서양이랑 네. 다 저기 아니 그 미학이 그렇다. 서양 미학에는 이런 미학이 없어요. 물론 뭐 작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동양은 이런 것을, 이게 미학으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모든 작가들이 이런 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뭐 서양에서도 뭐 이런 걸 다 느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서양 미학은 조금 달라요. 서양에서 말하는 숭고 이런 것들은 인간 완성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아요. 방향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어떤 게 좋다라는 말은 아니고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 동기창의 문인화론을 소개해드리면은, 동기창은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명나라 때 16-17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화가이자 화론가, 미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은 그동안에 중국에서 나온 미술 작품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북종화와 남종화로 분류를 했어요. 양자강 이남에서 나오는 스타일이냐, 이문계 나오는 스타일이냐 따라가지고 그 화풍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을 남종화, 북쪽에 나온 그림을 북종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북종화는 사실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직업화가들이 어떤 기교를 가지고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고 색채도 그대로 칠해가지고 실제와 거의 유사해 보이는, 서양화와 조금 가까워요. 북종화 스타일은 채색화죠. 채색화. 남종화는 주로 수묵화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기운 생동 쪽에 더 초점을 두는. 그래서 남종화에서는 색깔을 잘 쓰지 않습니다. 색깔을 쓰면은 그 사물의 외형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운은 안 보이잖아요. 기운 생동을 포착하려면은 그 색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색을 써도 아주 묽게 단체, 수목 단체로 그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쪽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창은 남종화와 북종화를 나누고 남종화가 더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결국 기운 생동을 포착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테크닉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상과 그 공명을 통해서 기운을 포착하고 마음의 기운이 생겨야 그걸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기운을 대상으로부터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게 천부적인가 후천적인가?
예술가는 타고나는 것인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운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며 타고난다. 타고난다. 자연이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배움을 통해서도 이를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은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여행하여 가슴속에 세속에 더러운 먼지를 털어낸다면 자연스럽게 흉중구학이 이루어져서 심상이 생기게 된다. 그때 손을 따라 사생하면 산수를 모두 전신하게 된다. 자, 기운을 느끼는 것은 선천적인 거지만 후천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만권의 책을 읽어라. 그럼 그 책 속에 기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책을 쓰잖아요. 그 생각이라는 건 기운이라고요. 물론 뭐 책마다 그 기운이 다르겠지만 좋은 책들은 그 기운이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또 책은 안 읽어도 자연을 열심히 감상하다 보면은 자연도 기운이잖아요. 그죠? 자연은 순수한 파동을 우리한테 물려주니까 내 몸에 그 유사한 그 주파수들을 공명시켜가지고 내 몸을 깨어나게 하거든요. 자연이.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생기가 돌고 이러는 거라고요.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생기가 도는 거거든요. 약발이 며칠 가잖아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미칠 거라고. 여행,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여행 그 연맛살처럼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못 가가지고 이번에 아마 그 풀리면은 엄청날 거라고요. 왜? 새로운 자연을 보면은 감각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 몸의 진동이 활성화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이 몸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리길을 여행을 하면서, 근데 여행해도요, 계속 이러고 있고, 자연을 보지 않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네? 집에 있지 뭐로 갑니까? 집에 있어도, 이 화분 하나 놓고도, 공명을 하다 보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매일 보던 거는, 우리가 이제 대충 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아까, 그 왕고웨이가 그 세 단계에 말한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돈 안 들고. 자, 여기서 흉중구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흉중구학. 이게 무슨 말이죠? 흉. 흉이라는 게 뭐예요? 가슴. 예. 내 가슴 안에 내가 구학이라는 것은 내가 본 어떤 경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치. 계곡과 골짜기. 그런 경치가 내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그리는 거와 다른 거예요. 눈은 우리의 이성을 작동시켜가지고 분석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서양화잖아요. 서양 고전 미술은. 근데 흉중구학이라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본 분석이 아니라 파동이 내 마음을 공명시켜가지고 그 이미지로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눈을 감아도 그 산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눈으로 본 걸 그리는 거 아니라 자기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야 이 기운 생동이 표현이 되는 거라니까. 흉중구학. 그래야 산수를 전신하게 된다. 전신. 아까 고객이가 쓴 말을 쓰네요. 전신. 그냥 기운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손실 없이. 자, 예를 들어서 남중화, 북중화 스타일을 비교해 드리려고 위의 그림은 북중화 스타일의 그림입니다. 이소도라는 작가고 밑에 그림이 왕유,
남종원 시조 증상. 서양 그림이라면은 이제 서양 같으면은 이 무예 같은 스타일을 더 테크닉적으로 뛰어나다고 봤겠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런 그림보다는 밑에 있는 수목화들을 더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목화가 많아요. 채색화보다는. 일본은 채색화가 좀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목화를 중시했습니다. 근데 청나라 때 신종권이라는 사람은 그 남종화와 북종화를 동기창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지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획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길은 지역에 따라 서로 각각 다르며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 남방 산수는 너그럽고 여유있게 굽어있는데 생활 속에서 그러한 남방의 기세를 제대로 얻은 사람은 마음이 온화하고 유택하며 평화롭고 고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박하고 침착하지 못하다. 자, 남쪽의 어떤 산수의 특징이 이제 조금 평온하다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품도 온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기운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경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방 산수는 기이하고 걸출하며 웅장하고 중후하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 북쪽은 굉장히 산들이 높고 북쪽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좀 세요. 그죠? 기가 세죠? 그죠? 그게 다 산수의 영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기운을 제대로 받으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러한 기를 바르게 받으면은 강건하고 상쾌하며 정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칠고 사나우며 폭력적이다. 그런 기운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운을 제대로 받으면은요 아주 강인한 사람, 강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모두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치를 능히 익힌 사람은 자연에 바르게 귀의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편협하게 될 것이다. 배움이 과연 순수하냐 잡스럽냐를 보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지 종파가 남중이냐 북중이냐를 가지고 높낮이를 나누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북중화는 북중화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남중화는 남중화 나름대로의 길이 있는 것이지 남중화는 무조건 다 좋고 북중화는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속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세요. 네? 하세요. 해도 될까요? 한 5분은 걸릴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 없으시죠? 하겠습니다. 끝내는 게 낫겠죠. 깔끔하게. 자, 마지막으로 석도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나라 명과 청의 그 과도기에 있던 분인데 명나라 때 왕손이에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한테 명이 멸망당한 이후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분이 능력도 탁월했고 학문과 예술에 능통했는데 근데 자기의 기량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 벙어리처럼 살았다고 그러는데 시와 그림과 글씨에 미쳤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한번 쓰는데 그게 화어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일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획 이게 이제 이분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획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본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고에는 법이 없었다. 큰 통나무가 쪼개지지 않았으나 그것이 쪼개져 온갖 법이 생겨났다. 자, 이 얘기는 어떤 그 주역에서 무극, 태극, 황극 이거를 설명하는 얘기죠. 여기서 통나무라는 거는요, 노자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노자가 이 통나무를 비유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가구는 통나무를 변형시켜서 만든 거죠, 그죠? 이 가구의 원형이 바로 통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통나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만물의 이런 그 모든 만물들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태극처럼 거기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통나무의 변형인 거죠. 모든 가구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온갖 법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자, 책상은 책상 만드는 법이 있고 의자는 의자 만드는 법이 있고 각각 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태극이 어떤 식의 작곡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작곡을 법이라고 말해요. 그 작곡됐을 때. 그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법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법. 이 법은 일획. 거기서 말하는 일획이 바로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에서 생겨나니 일획이 모든 존재와 온갖 형상들의 뿌리다. 일획은 신에게서 잘 드러나지만 인간 앞에서는 그 작용을 감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획의 법은 오직 나로부터 생겨난다. 일획의 법을 세운 자는 무법으로 유법을 창조하고 육법에서 만법을 꿰뚫게 된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던 그걸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자, 요게. 자, 여기에서 이런, 여기 동그라미, 밝은 동그라미 있죠? 이게 순수 의식이에요. 순수 의식이 하나의 딱 바깥으로 나오면서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나 하게 될 때, 그거를 속도는 지금 일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획. 이거는 창, 이걸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획들이, 이 일획이 모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획에 대비되는 개념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대비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시커먼 것들이 습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창조는 이 태극, 태극을 지금 이 속도는 일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가 완전하게 그 무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천부경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천부경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일시, 무시,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그 하나가 처질일, 지일이, 인, 일, 삼, 하늘과 땅과 사라고 세극으로 나뉘어진다.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하나에서부터 나눠져 가고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이게 신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저 획이란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산천과 사람, 사울의 수렴과 화려함, 짐승과 초목의 성정, 연목과 누각의 구두에 있어서 그 이치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지 못하고 그 형태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끝내 이 일획의 큰 법도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억만번의 붓질과 먹칠도 이 일획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일종 무종이. 마치 그 천부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전통은
인식의 도구일 뿐이고 변화는 인식을 도구로 삼으면서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전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전통은 인식의 도구지만 그 변화는 인식을 도구로 삼으면서 빠지지 않는 거다 얘기예요.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전통을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지금 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달한 자는 법이 없다. 어떤 화가가 아주 비슷하게 그리는 것은 그 화가가 먹다 남은 국물을 먹는 것일 뿐이다. 남이 먹다 남은 국물 먹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 거래요. 오징어 게임처럼 남 따라하면 바로 죽는 거라고.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은. 어설프게 남이 끓여준 국물 먹다가 이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가 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 상투성에서는 시만이 죽는다. 이 상투적인 간보, 이런 거를 보면은, 눈을 가린다는 거죠. 본질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다. 옛 것을 모범으로 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로 옛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옛 것을 배워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어떤 법도 세우지 마라. 이게 이제 석도의 가르침인데 묵법의 자유죠. 묵법. 법이라는 건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우되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의 현대 미술 작가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 동양의 화론에도 얼마든지 이런 현대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화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